안녕하세요. 팔레오 5대님 판대한 DBS 함께입니다. 2024년 5월 1일자 팔레오 민사 선순위 담보권과 채권조사 확정 재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3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6218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고요.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이고 피고는 SKD 회생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했는데 이제 진 거죠. 거기에 이의소를 제기했는데 결국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부산은행은 SKD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에 관해서 1번, 2번, 3번, 5번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은 세광정밀에 대한 대출금 채권 담보로 이 사건 담보물에다가 4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SKD의 대출금 채권으로 1, 2, 3, 5번이 담보가 되어 있고 세광정밀의 대출금 채권 담보로 4근저당이 설정이 된 거죠. 근데 원고는 2011년 12월에 SKD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회사였던 거죠. 그리고 2019년 2월에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해서 6억 8천만 원을 대위 변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죠, 일부. 그러니까 전액을 대위 변제한 거나 일부만 대위한 겁니다. SKD는 2019년 3월 12일에 회생 절차가 결정이 됐고, 이 사건 그 부동산과 기계장치 담보물은 46억 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유동화 회사가 부산의 채권을 양수를 해서, 부산의 채권을 양수를 해서, 회생 절차에 대여금 채권 27.9억 원을 회생 담보권으로, 그 다음에 50억 원을 그 세광정밀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4근전당 회생 담보권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생 관리인이 이 신고의 액에 대해서 대여금 20억, 물상보증액 외부 중에 18억 9천만 원, 39억 원은 그래 회생 채권이 맞다. 하지만 나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 이거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화 회사는 회생 담보권 조사 확정 재판에 신청을 했는데 결국 기각돼도 39억 원만 인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39억 원이 인정된 금액이 이제 잘 보시면 이 사건 담보물이 4억 46억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39억만 회생 담보권으로 인정이 된다면 한 7억 정도 남죠. 그러면 원고도 이 신용보증으로 6억 8천만 원 대위 변제한 원고도 한 7억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억 7천만 원의 회생담보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고 이 사건 이의소를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 사건 담보물이 46억이고 근저당권 유동화 회사의 조사 확정 재판에서 그 재판에서 그 유동화 회사에게 39억만 인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담보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담보는 결국은 일부 변제를 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 39억만 회생 담보권의 피담보 채무로 볼 거냐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유동화 회사가 맨 처음에 신고한 금액 30억, 그 다음에 50억, 그 부분. 그래서 77억 원을 기준으로 해야 될 거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냐면 채권자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 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 변제에 우선해서 회생 담보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우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대위 변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채무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제3자가 변제를 하면 그 채권자의 담보권을 변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를 할 때 원래 채권자보다는 후순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부 대위 변제자는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회생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채무제한 회생 절차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생 담보권은 피담보 채권 중 담보 목적물 가액 범위 내에서는 회생 담보권자로서 초과 부분은 회생 채권자로서 회생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회생 담보가 이렇게 있다면 그 담보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보권 범위 내에서는 일반 채권자하고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빼줍니다. 그리고 회생 담보권으로도 변제가 안 된 나머지 부분은 일반 채권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가 있어야 회생담보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산은행, 여기서는 유정암 회사, 여기 회사가 담보물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그 채권을 하고도 남은 게 있는, 담보물이 남은 게 있으면 그거를 원고 같은 일부 대위 표현제대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은 회생 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조사 확정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에도 역시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확정된 회생 담보권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최초에 신고했던 그 금액의 여부를 판단해서 77억이면 이미 46억을 초과하니까 남은 회생 담보권이 없기 때문에 원고는 회생 담보권을 행사할 권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대법원의 그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는 회생 담보권자보다 개별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회생 절차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서 인정됐다는 금액을 최종적인 회생 담보권의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피선배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다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이 빼고도 남은 담보물이 있을 경우에만 원고 같은 일부 변제자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미 존재할 없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하는 원심판결이 맞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렇게 일부 변제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지만,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먼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회생 절차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그 이제 선순위, 남는 담보물이 있냐, 없냐, 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회생 절차 개시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것은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의 효력이 개별성이기 때문이라는 이두 가지 근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